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요, 홍등택 회계에서 관리비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수는 220페이지가 되고요. 회계 관리가 이렇게 되겠어요. 회계 관리인데요. 회계 관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 시간에도 이렇게 살펴보긴 했지만 관리비 등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1에서 관리비 등이 있는데 관리비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료도 있고 구분징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관리비하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관리비에는 우리가 이제 10개 항목이 있죠. 그래서 10개 항목이 있다. 그럼 이 10개 항목으로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있더라. 일, 경, 청, 소, 승, 난, 급, 수, 지, 위가 있는데 이 일경, 청, 소, 승, 난, 급, 수, 지, 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반 관리비고 경비비고 청소비고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관리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탁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 경비비 그리고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관리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탁 수수료요. 수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관리비는 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일반 관리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사, 세, 비, 차, 교, 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사무용품비, 제세와 공과, 피복비, 차량 유지비, 교육훈련비, 기타 부대 비용. 그래서 인건비가 있고요. 제사무비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복비가 있고요.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인데 기타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비에는 10개가 있고 일반 관리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곱 개가 있죠. 그래서 7개가 이제 일반 관리비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경비비라든지 소독비라든지 뭐 청소비라든지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승강기 유지비까지 4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용역을 준다.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예요. 그래서
여기는 용용이에요. 그냥 용용.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분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보시면 이제 직영을 했을 때에는 뭐 이제 그 경비비가 되고 경비비 의복비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청소원의 그 피복비도 청소비가 되고 우리가 소독비는 그 소독에 인원의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기 경비비랑 그게 또 사소한 차이지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청소원의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고 직영 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경비도 직영 시에는 경비원의 인건비, 소독비는 직영 시에 소독원의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 그건 뭐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여러분이 좀 보세요. 그러면 소독인의 인건비가 아니고 소독 용품비가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걸 소독인의 인건비 이렇게 넣으면 속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소독을 누가 한다는 거야? 직영을 하면 관리 직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어. 그냥 급여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은 포인트는 이 수선 유지비예요. 수선 유지비. 그럼 수선 유지비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기 수선 계획에 제외되는 그 공용부가 있어요. 이 제외되는 공용부 부는 이걸 뭘로 하느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가 없지요.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됐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떤 때 사용해? 장기수선 계획에 들어있을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안 잡혔다는 것은 장기수선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수선 유지비를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냉난방 청소비가 있어요. 청소비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소화기 충약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반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의 보수비 그리고 재반 검사비가 있어요. 요 시설들의 이거는 수선 유지비를 써요. 수선 유지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안전 점검이 있어요. 안전 점검 같은 게 이제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난이나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 재난 여기를 대비 비용 지출하는 비용 등 이런 데에는 수선 유지비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장난 이렇게 하면 좀 낫겠어요. 그리고 보검 장난소, 보검, 그 다음에 건재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선 유지비에서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내용에서 좀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수선유지비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기 일반 관리비에서 저 품목이 좀 많은데 인사세 피차 교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빠져나갈 거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비 세부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봐봐요. 일반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보시면 급여, 재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4대보험이 들어져 있죠. 산재보험료는 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고용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이 있죠. 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내죠. 실업급여는 누가 내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반절, 사업자가 반절 이렇게 내죠. 그리고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얼마 부담해요? 국민연금은 1000분의 90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45씩 1000분의 45씩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는 2020년 기준으로 바뀐 게 얼마예요? 6.67%죠. 6.67%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이 6.67%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식대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 식대, 식대가 이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좀 보세요. 복리후생비 여기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제세와 공과에서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가 제세 공과에 들어간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그래서 전통우세예요. 제세 공과가 전통우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부대비용 가서 봐봐요. 그 밖에 부대비용 이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부대비용에서 관리용품비가 있어요. 관리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회계감사비.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부대비용은 부대가 회관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감사비하고 관리용품 구입비. 이 관리용품 구입비는 뭐냐면 이렇게 시설 이렇게 그 뭐 기전 기사 반장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 뭐 얼마 뭐 50개 샀다. 뭐 전구 얼마 샀다. 그 장갑을 얼마 샀다. 이런 것들 그렇게 사용이 되면 그런 것들을 관리 용품비로 해요. 그러니까 관리 사무소 직원이 안, 그 직원인데 그 관리 사무소 내부 쪽이 아니라 저쪽 이제 그 시설 쪽에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런 걸 대개 관리 용품 구입비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비, 용역비, 소독비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승강기 유지비가 있어요.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거기 다만 뒤로 가면 단서조항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그거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여기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어내요. 그리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도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그래서 그 승지는 두 개다. 전기료가 공이다. 그래서 전공, 승지 전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유지비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봤으니까 시설 유지비는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관리비와 구분징수하는 게 있어요. 이 관리비와 구분징수하는 것은 장기손 충당금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뭘 보실 수 있냐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CC 비용을 왜 관리비하고 이렇게 구분징수를 할까요?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어떤 때 걷는 거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붕괴가 되었거나 이게 붕괴가 됐거나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 건물이 붕괴가 됐대요. 그러면 내 건물이 넘어졌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거라는 것은 소유주 거잖아. 소유주. 내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관리비는 누가 내요? 관리비는 부과를 누구한테 해요? 입주자 등한테 하죠. 여기는 이 관리비 두 개는 누가 이렇게 부담을 해요? 입주자죠.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요 내력구조부는 어떤 거예요? 내력구조부가. 내력구조부는 주 4개 하면 바, 보, 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주계단이 있고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틀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예요? 10년이죠. 여기에서 보호가 이렇게 잘못됐거나 기둥이 잘못돼서 이게 쓰러졌다. 그러면 이 내력구조부에 하자는 10년인데 10년 이내에 했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또 넘어갔다. 그러면 되게 근데 안전진단은 위험은 언제부터야? 막 30년 넘어가서 그런 아파트에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넘어질 우려가 있네? 뭐 이래서 이제 그런데 안전진단을 들어가게 되면 시장 등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다 내력구조부 하자 기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이런 때에는 입주자가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안전진단 CC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한테 걷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 구분해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거를 우리가 입주자 등한테 거두면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안전진단 CC 비용은 건물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누가 실시하느냐? 그러면 이런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대에 바로 관리주체는 보고를 하고 시장 등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등이 딱 보고 그러면 시장 등이 나와서 이게 관련된 직원이 나오겠죠. 나와서 그 건축물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오 문제가 있네.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사용료 등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용료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런 게 있대요. 전수가지, 정생, 그리고 보운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료예요. 수도료, 그 다음에 가스료, 그 다음에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건축물의 보험료예요. 그 다음에 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예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 난방 방식,
방식의 난방비예요. 정화조 오물수술이에요. 생활 폐기물 수수료, 이거는 보험료인데 그 아파트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전부 관련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운영비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비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운영경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미세한 차이인데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료 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도 또 임대 아파트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전수가지 정생, 여기까지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는 전수가지 정생까지만 있다, 사용료로. 그리고 저기 관리비 등에서도 우리가 입탁관리 수수료는 없다. 거기 임대, 민간 임대주택에는 입탁관리 수수료는 없고 아홉 개다. 저기 관리비 등이. 관리비가 9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사용료는 6개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따로 부가가 있어요. 우리가 따로 부가, 별도 부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사용한 사람한테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전체 입주민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한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전체 입주자한테 반 정도를 받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한테 또 반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받았더니 그 비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이게 그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게 되고, 인양기를 사용하잖아요. 인양기 사용, 또는 우리가 이사 갈 때 승강기 사용 있잖아요. 승강기 사용. 요거는 이제 우리의 책자에는 이렇게 좀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 그 법에는 요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따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공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두 세대가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예요. 연결된 공사. 이거를 어느 세대가 공사 비용을 안 내려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관리 주체가 공사를 하고 이 두 세대한테 분배해서 그 금액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부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등은 지금 관리비 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비 등은 우리가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량까지 얼마를 사용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개는 우리가 이렇게 ABC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우리가 해당 동,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래서 해당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인별 또 나인별 게시판이 있는 경우에는 나인별 게시판에 우리가 공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게시판에도 공개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공동유태의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공고를 한다. 그래서 공개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 공개를 할 때에는 무엇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공개하는 항목은 이런 거예요. 공개를 어떤 거 해야 되냐? 그랬더니 관리비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관리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공개해야 돼? 사용료 등을 공개를 해야 돼요. 3은 장기선 충당금이에요. 4는 잡수익이에요. 등을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출제를 하고 싶다면 어떤 걸 좀 하고 싶을까요? 이 잡수익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출제를 한다고 하면, 요거는 출제가 안 된 건데, 이거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가로를 두 개 이렇게 쳐놓고, 이거를 쓸 수 있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는 좀 출제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관리비 등으로 쓰면 안 되고, 사용료로 쓰면 안 되고, 사용료 등으로 써야 된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쉬운 거 같으면서, 이 시험은 쉬운 거 같은 거를 내거든요. 그런데 틀릴 만한 것도 또 골라서 내기 때문에, 이런 등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맞았네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정확히 봐서 서술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 좀 몇 개 봐볼게요. 226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몇 세대 이상이냐면 100세대예요. 거기 100세대. 10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단지죠. 그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거니까 비의무관리 단지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이 얼마 이상?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관리인은 관리비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 그래서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급탕도 이렇게 거의 마찬가지겠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또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 급탕비까지는 사용량을. 그러니까 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도 게시를 하라는 거야. 이게 사용량. 그리고 여기도 사용량이 있죠. 사용료에. 사용료에 이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도 여기도 사용량이 있어. 그러면 야, 관리비에도 난방비가 있고, 여기 사용료에도 난방비가 있네? 그럼 저기 있는 난방비는 뭐예요? 요 차이예요. 이 사용료는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고, 저기 있는 우리가 이제 관리비 등의 난방비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난방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난방비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것까지 이렇게 그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게시를 해서 나가라.
그게 바로 사용량까지 표기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장기선 충당금이 있어요. 장기선 충당금은 그 적립 요일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요. 해당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세대수는 100세대로 말한다.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는 당가구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 정보 시스템은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의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는 게시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게시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관리비가 있고 장기선 충당금이 있고 사용료가 있고 잡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요. 주민 공동시설이 있는데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방해받지 않냐는 한도 내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이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주민운동시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주민운동시설은 우리가 이탁관리가 가능하대요. 이탁이 가능한데 그 입주자 등이 사용이 불편하지 않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운동시설을 이탁을 주려면 너희 맘대로 관리 주체 맘대로 주지 말고 이런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먼저 해야 돼요. 제안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제안을 하느냐?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이 가능하다. 의결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뭐니? 우리 이탁으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자치로 할까요? 또는 이탁 또는 자치로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해. 그러면 이 누가 결정을 하냐면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입대위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입대위 의결을 해요. 의결을 해서 이 의결에서 우리는 자치로 갈 거야 이탁으로 갈 거야 거기에서 나온 대로 과반수로 우리는 뭘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탁으로 갑시다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결 사항이에요. 의결이 됐어. 그러면 이탁으로 갔대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입주자 등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탁을 놓고 이 이탁사항에 동의하느냐 찬성 반대 그러니까 찬성이죠. 동의는 찬성 반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서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이탁으로 가는 거고 이게 과반수가 안 나오잖아요. 과반수 이하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돼요? 아니죠. 주민의 뜻은 뭐야? 과반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자치로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수 이하가 나오면 여기서 자치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탁으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관리 주체는 어떻게 나와요? 관리 주체는 주민 공동시설을 이탁하려면 당 각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 주체가 이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아래 항목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안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해서 결정은 어떻게 한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호는 어떤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임대주택이에요. 임대 사업자가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 이탁관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기에서는 뭐 이제 임차인 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이에요. 이 주상복합은 이런 거죠. 주상복합은 건축물 외의 시설물과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여기 이제 이 건축물은 우리가 똑같이 저기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어떻게 제안을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또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유탁인지 뭐 이런 걸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은 이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용을 허용할 때에도 그냥 결정을 하지 말고 관리규약에 정한 바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안을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하고 또 제안을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을 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리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